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정신이 완전 빠그러진 가해자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20대 여자 알바한테 매일 열심히 박카스 주면서 사랑 고백을 해왔는데 얘 아빠가 그걸 알고 날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뭐 40대 돌싱은 사랑도 못하냐? 원제, 나이가 사랑의 제약이 되나 봅니다. 나보고 혐오스럽대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인생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며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최근에 접하게 됐어요. 잘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인생을 무료하고 또 심심하게 사는 편이지만 그래도 제 나름 떳떳한 직업도 있고 남들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냥 한탄을 좀 하고 싶어서 들어온 건데 아니 고민이 있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몇 달 전 아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군요. 점심시간에 직장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요. 제가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인데 그날 처음 보는 여자 알바가 있더군요.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냥 뭐 평범하고 좀 뚱뚱한 그런 20대 초반 여자 알바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땐 진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평소처럼 주문만 하고 나왔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커피를 사 먹으러 가는데 얘가 가만 보니까 좀 싹싹하고 그런 게 있더라 이겁니다. 특히 얘 이전에 있었던 알바는 애가 되게 딱딱하고 그랬거든. 그런 반면 얘는 생글생글 잘 웃고 목소리도 귀여운데 말도 되게 이쁘게 하고 거기다가 제가 자주 먹는 까눌레 이거를 정확히 기억해 줍니다. 한마디로 사람 기분 좋게 해주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시작이 된 걸까요? 얘 외모만 놓고 보면 되게 뚱뚱하고 얼굴 역시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에 띄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때 뭐 제가 얘를 여자로 본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애교가 많고 귀여운 조카 같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거였죠. 거기다 대학생이라는데 나이가 어리잖아. 그런 애가 알바를 한다니까 뭔가 안쓰럽기도 하길래 그냥 열심히 해라, 힘을 내라 이런 의미로 제가 박카스를 사줬어요. 옆 편의점에서 사들고 와가지고 다시 주고 간 겁니다. 그러자 얘가 진짜 어린애처럼 진심으로 또 엄청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해서 여기 갈 때마다 박카스를 사준 것 같아요. 대충 한 5개월 그 정도 꾸준히 사줬는데 그러는 사이 얘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왕창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고 살 많이 빠졌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스몰 토크도 웃음이 하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친해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쯤부터 어린 조카 막내 동생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여자로 보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건 저 혼자만 즉 일방통행이 아니라 제 직감이 맞다면 아마 맞을 거예요. 얘 역시 저를 남자로 보는 것 같더군요. 왜냐하면 말을 할 때 종종 뭐랄까 많이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 내숭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이 차가 20년 정도 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의 그 욕구를 꾹꾹 눌러 참아왔죠. 근데 말입니다. 제가 주스 같은 걸 사주면 얘가 엄청 좋아하고 잘 먹겠다며 말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그냥 얼굴이 예쁘다기보다는 그 나이 특유의 풋풋함, 그런 싱그러움 이런 게 좋아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만 마음이 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귀여운 조카였을 뿐인데 뭐 여하튼 그 이후로도 무려 4개월 동안 더 줬어요. 총 9개월이죠. 그리고 얘 마음을 좀 떠보려고 중간에 한 달 가까이 꾹 참으면서 카페에 안 가기도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저를 걱정했다는 말투로 그동안 왜 안 왔냐며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수줍어하는 느낌으로 말이죠. 이성이 아니면 절대 이런 느낌 못 내거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그린라이트를 확신하고 용기를 내 처음으로 쪽지를 줬습니다. 물론 최대한 부담 같은 거 느끼지 않게 내가 처음에 너를 조카로 봤지만 나도 모르게 점점 감정이 갔다 뭐 이렇게 짧고 덤덤한 느낌으로 제 번호와 함께 줬죠.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
아니 그 전에 걱정이 됐던 게 평소에도 이 카페 사장이 애를 진짜 쥐잡듯이 잡으면서 제가 준 음료랑 바카스 절대 받지 말라 이런 소리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요. 그래서 문득 혹시 사장이 쪽지를 가져간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카페를 다시 방문했을 땐 그냥 아무것도 안 줬고 그냥 까눌레랑 아메리카노만 픽업을 하고 말았는데요. 눈치를 보니까 얘는 여전히 잘 웃고 친절하고 또 저를 보면서 부끄럽고 수줍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괜한 기우였던가 그냥 부끄러워서 연락을 안 한 건가 이런 생각과 더불어 제 나름의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여기서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얘 아빠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바로 쌍욕을 날리면서 뭐 죽여버리겠다느니 어쩌니 직장 찾아와서 엎어버리고 두 번 다시는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리겠다며 협박하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쪽팔리지만 예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나타나겠습니다. 일단 너무 무섭고 부모가 이렇게 나서니까 어쩔 도리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 마음이 너무 막막하고 가슴이 아려요. 얘도 분명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한데 그 사장이란 새끼랑 아빠가 죽일 듯이 나를 밀어내니까 얘도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예 연락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의 마음이 이랬을까 싶고 너무 그리워가지고 오늘도 몰래 근처에서 바라만 보고 왔는데요. 진짜 이러다 사람 애간장 다 녹아버릴 것 같아요. 얘도 저한테 마음이 없는 게 절대 아닌데 어? 언제 근무를 하는지 시간 물어봤을 때 전부 다 말해주고 어디 대학교인지 과는 뭔지 몇 학년인지 거기다 어디 사냐고 물어봤을 때도 근처에 살고 있다고 다 말해줬어요. 만약 제가 싫었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줬겠냐 이겁니다. 근데 한편으론 진짜 민원 들어올까 무서워 가만히 있는데요. 참고로 얘 아빠가 아직 민원은 안 넣겠다라고 했는데 대신 한 번 더 찾아가면 엎어버린다고는 했습니다. 이래놓고 마음을 바꿔서 뭐 월요일에 찾아오고 그러진 않겠죠? 만약 그리 되면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같은 거 될까요? 이래가지고 댓글로 오지게 싸웁니다. 그거 애 아빠가 막은 게 아니라 그 여자애도 너한테 마음이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아빠가 어? 니한테 쪽지 받은 건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 여자애가 지 아빠한테 말을 했으니까 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꺼지라고 한 거지. 정신 좀 차리셔. 아니야! 그거 알바 사장이 알렸을까요? 참고로 파란색이 글쓴입니다. 나이 40을 넘게 처먹고도 본인 객관화가 안 되십니까, 형님? 저처럼 여자 포기하고 사십시오. 괜히 젊은 애들한테 찝쩍거리지 말고 추하니까. 뭔 소리야? 내가 나름 어디 가면 30대 중반 같아. 이런 소리 많이 들어. 어?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 야, 이걸 네가 봤어야 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연애 많이 해봤다.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까 고백을 한 거지. 내가 막 들이댄 줄 알아? 그렇게 자기 객관화 잘 되는 사람인데 왜 아직도 결혼을 못했습니까? 벌써 갔다 왔지. 근데 전 마누라가 바람펴가지고 이혼한 거지. 돌싱이랍니다. 아니 돌싱인데 40대 돌싱인데 지금 20대 여자한테 들이대는 거 정상이야? 양심 어디 갔어? 그래서 연락이 오면 나도 허심탄회하게 말을 해주려고 했지. 비록 이런 나지만 받아줄 수 있겠냐고. 너만 괜찮으면 나 우리 시작하고 싶다고. 알바 얘도 나를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주변 어른들이 문제야. 회방만 놓고 어? 나이가 대학생이면 자기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나이인데 어? 사장 새끼 지가 뭔데 그걸 맡고 또 아빠한테 꼰지는 거냐고. 어? 이거 여자애가 아니라 사장놈이 꼰지는 거야. 100% 확신한다. 뭐야? 심지어 돌싱이야? 야, 내가 알바생 아빠라도 뒤집어졌다. 아니 벌써 죽였을까요? 아니지. 얘 아빠는 내가 돌싱인지 뭔지 몰라. 알바니한테도 말 못했거든. 연락이 안 와서.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니, 그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겠냐고요. 얘 아빠가 직장에 내가 고백한 거를 다 알리겠다 어쩐다 민원을 넣겠다 했는데 만약 그대로 되면 업무과에 다 퍼지니까 난리 날 거 아니야. 이거 명예훼손 될 것 같은데? 고소하면 내가 이길 거요. 설마 그걸 알리겠나요?
그리고 정신 덜 차린 것 같은데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럴 때 쓰는 거 아닙니다, 미친 아저씨야. 내가 공무원이라 좀 불안한 게 있거든. 업무과 민원 이런 단어로 밀어봤을 때 그래 공무원이겠다 짐작은 했는데 아유 이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그만해요. 나이 처먹고 그게 뭐 하는 추태입니까? 추태는 아니지. 아니 알바녀가 나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냥 우리 사이를 막는 장애물들이 한탄스러울 뿐이야. 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주변에서 어? 그 주변에 가가지고 유리창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못하고 있는데 어? 미쳐버리겠네. 근데 이거 만약 민원 진짜 들어오면 고소 가능할까? 아니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토톡으로 가. 아 로톡. 아니 여기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 상담하는 것도 아니야. 알아서 해. 꺼져. 아니 40대 아저씨가 왜 대학생한테 들이대? 아니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어? 처음에 그냥 조카 같다가 마음이 갔던 거고 그러다 확신이 생겨가지고 고백을 했을 뿐이야. 어쩌라고? 평소에도 카페 사장이 애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내가 준 음료 받지 말라고 하길래 이거를 보니까 단골이라서 친절했던 건데 업장에서 알바나 사장이 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아니지! 사장만 나를 부담스러워한 거지. 걔는 날 좋아했다니까! 아니 그럼 손님이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할 거니까 꺼지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냐고. 뭔 묻는 말에 대답을 해줬으니까 지를 좋아하는 거래. 아 진짜 영포티야. 영포티 이게 무슨 말인가 검색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영어로 영 젊은 포티 마흔 사십 이게 젊게 사려고 하는 40대를 말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야 내가 단순한 손님이었으면 어디 사냐 대학생이냐 너 뭐하냐 근무시간 언제 언제냐 이런 질문에 선 긋고 대답 안 했겠지. 다 대답을 해줬다니까. 내가 서비스직 알바를 해봤는데 그 정도는 단골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스몰톡이에요. 단순 손님이라도 단순히 그냥 어른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준 것 같은데? 아씨 요즘 애들은 생각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네. 어? 죄송하지만 얼굴이 잘생긴 40대 정도 배 나오지 않고 관리된 몸 그 정도는 돼야 20대한테 먹힐까 말까 하는 겁니다. 네 스스로가 원빈, 소지섭, 고수, 정우성, 장동건, 공유 정도 되냐고 보냐고요. 솔직히 객관화 안 되고 있죠. 본인 20, 30대 때 잘생겼다는 소리 질리도록 들어야 40대 쓸 때도 꾸준히 관리를 해야 먹힐 텐데 거기다가 뭐 돌싱이라고 20, 30대 때 잘생겼다는 소리를 질리도록 들어볼 일이 없었으니까 객관화가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그린나이트? 그린나이트야. 그 정도의 그린나이트, 어우, 관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은 자기 객관화도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센서나 배려심도 하나 없어 보이네. 40대 늙은 아저씨가 그것도 돌싱이 자기 객관화도 안 돼, 어? 그런 아저씨가 20대한테 추근덕거리는 건 글쓰니 너 솔직히 말해서 역겹고 혐오스럽습니다. 제목 잘 지었네요. 레알 대체 어디가 자기 객관화 잘 된다는 건지 미디어가 인간들 다 망쳐놨어. 아니 진지하게 댓글을 썼으니까 진지하게 답을 하는 거지 실상은 네가 잘 모르겠지만 아저씨들 좋아하는 1, 20대 여자들 많다. 어? 나는 그 아저씨들 중에 관리가 나름 잘된 남자고 직업도 든든해. 또 부모도 잘 만나가지고 비록 구축이지만 자가도 있고 말이야. 그린라이트는 너희들이 알바생 그 표정을 못 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엄청 수줍어하고 내가 음료나 커피 피로회복제 주면은 되게 좋아하면서 지도 가져주고 그랬어. 내가 이걸 못 썼네. 얘 내가 한 두세 번 주면 얘도 한 번씩 보답을 했다고. 이 정도면 좀 알아듣겠냐? 야, 이 사람 진짜 무섭네. 아니, 니한테 구축이고 뭐고 관심 없고요. 도대체 관리 잘된 남자로만 봐서 니가 저 연예인들만큼 확실하게 정말 누가 봐도 잘생기고 몸이 좋다는 게 1차적인 질문, 어? 너네가 알바생 표정, 니 생각이잖아, 이거. 뭐 수줍어하고 좋아하고 이것도 니 생각이야. 요즘 서비스업에서 누가 똥 씹은 표정하고 단골을 대하겠냐고, 어? 이러니까 여자들이 서비스업 무섭다고 안 하려고 하는 거요.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음료수 주면 고맙다고 엄청난 애교 톤으로 말하면서 좋아했다고 나이만으로만 나를 너무 나쁘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 아 조금 성질나네.
나이만으로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진짜 가치관이나 생각이 이상해. 요즘 애들 생각 이해를 못하겠네가 아니라 그냥 네가 스토커 마인드야. 님이 저 연예인들만큼 확실하게 누가 봐도 뭐 이거나 했던 말이고. 진짜 본인한테 자신 있는 사람 맞아요? 왜냐면 남자 40대 때 20대한테 먹힐 남자들은 이미 그런 질문 하기 전에 그 답을 스스로 알고 있거든. 지겹도록 잘생겼다라는 소리만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이야. 다 알아. 이런 걸 안 올려. 왜? 스스로 다 아니까. 잘난 걸. 도대체 그 그린라이트를 어디서 느낀 거요? 손님 말에 탁 쳐내면서 불쾌감 드러낼 수 없으니까 대답을 해준 거겠지. 아니, 그 나이 처먹고 어린애한테 뭐하는 짓거리야? 액면가는 비슷해. 나도 20대로 보인다고. 무섭다. 두 번 다시 찾아가지나 마셔. 부디 스토킹이나 나쁜 소식으로 TV에서 보지 맙시다. 이 인간 진짜 무섭네. 내가 비상식한 사람이었으면 공무원이 됐겠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니들이 뭔데? 어?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 딱지 가지고도 스토킹, 살인하는 사람 널렸는데 직업으로 비상식을 논할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게 무섭다 이거야 지금. 아, 욕하고 싶다. 와, 영포티가 여기 실존하는구나. 놀랍고 역겹노 진짜. 내가 음료수 두 번 주면 한 번씩 답례를 했다고 그 알바생이. 어? 그리고 그걸 거의 1년 가까이 했다고. 이제 설명이 좀 되냐?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할배요. 정신 좀 차리셔 제발. 진짜 어질어질하다. 어질어질해. 가끔 이런 사연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좋아하는 마음을 어쩌겠냐. 그리고 얘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스토킹을 하는 게 아니라 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니들이 한다는 그 확인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건 사람 마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폭력이야, 이 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라. 나이 처먹고. 감사합니다.